PD가 아니라 그런 콘텐츠 기획만 담당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하셨던 분의 기억이 있어요. 요즘도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으시죠? 엔준모 유튜브 라이브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 번째 상담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블라인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래 회계랑 행정을 전공을 했는데 이번에 영상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이 달라서 이렇게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셔야 되는 상황이셨던 건가요? 원래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목표를 이루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요거와 관련된 업계에 쭉 오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냥 어렸을 때 아이돌 좋아하면서 아 나도 방송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것만 조금 크게 가지고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일하고 네. 싶다. 예. 그럼 약간 좀 쇼나 이런 음악 방송을 뭐 연출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셨을까요? 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연출자들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PD를 하고 그러니까 싶으셨던 전체, 거군요. 네, PD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조금 말씀 좀 네네.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지난주에 그 SBS 집사부일체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 아, 네.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체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직 없어요. 그거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90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지금 취재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취재 아이템, 뭐 자료들, 제작 들어갔던 내용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거 되게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PD에도 정리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해준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PD 목표는 빠르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예를 들면 PD 지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엔터 쪽에 영상 촬영 편집 직무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런 쪽도 지망하시는 분들, 두개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조금 고민하고 네, 있어요. 그럼 지금 고민하고 계신 직무 한번 다 얘기해 보실래요? 영상 촬영도 하고 싶고, 네. 편집도 하고 싶고, 네, 촬영 편집을 같이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네. 기획에 참여하는 그런 기획에 것도 좀, 참여하는, 네.네네. 네. PD가 아니라 그런 콘텐츠 기획만 담당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하셨던 분의 기억이 있어요. 요즘도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으시죠? 미국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넷플릭스 같은 곳은 IP 애퀴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IP를 예를 들면 웹툰 작가든 소설 작가든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각본이 있으면 아 이거 우리가 제작해줄게 우리랑 계약하자라고 해서 그런 IP를 확보하는 그래서 IP 애퀴지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IP 애퀴지션을 하는 사람도 PD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감독 연출은 누가 하고 스텝은 누가 하고 제작사는 어디가 하고 배우는 누굴 캐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프로덕션이라고 불리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이전이죠. 그럼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기획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 PD라는 말할때 프리프로덕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프로덕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출, 이제 크랭크업 인 하는 거 있죠. 제작, 뭐 연출 같은 것들을 직접 하는 과정이 프로덕션이고, 포스트 프로덕션 담당하는 PD. 이네 가지 영역이 미국 같은 데는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럼? 요네 개를 다 할까요? 거의 다예요. 누구의 연출작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 아직까지 그런 게좀 있어서 미국에서는 감독은 있어요. 그 감독은 프로덕션을 한 사람인 거예요. 기획 단계에 누구, 포스트 프로덕션의 후반 작업은 누구 이런 식으로 담당의 스태프들이 쭉 있는 거지. 이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만들었어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그럼 이제 PD를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냥 저는 예상은 이제 점점 한국도 콘텐츠 많아지고 프로덕션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네. 좀 킹덤이나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는 콘텐츠들이 다 프로덕션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프로덕션에서 만들 때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작을 직접 해오는 거니까 그 프리 포스트 프로덕션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그 안에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점점 더 바뀔 것이다 라는 말로 좀 대신을 하고 싶고요.